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일꼬르쏘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으나 영상 기획 제품 셀렉의 터치 하나도 안 받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댓글들 중 코트가 무거워서 어깨가 좀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, 제가 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. 패딩 아우터가 숏패딩, 롱패딩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. 오늘은 가볍고 따뜻한 패딩 아우터류들을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까요. 나이 먹을수록 느끼는 게 뭐다? 가볍고 따뜻한 게 짱이다. 자, 그럼 어떤 제품들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오늘 영상 착샷에 사용되는 이너와 바지류 또한 일꼬르쏘 제품이니까요. 스토커즈 영리 정상 게시판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. 자, 첫 번째 제품은 구스다운 싱글 코트예요. 일단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줄 구스다운이 8대 2 비율로 들어가 있고요. 적당한 빠방함으로 엄청 뚱뚱해 보이지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. 105 사이즈 기준 총장이 113으로 좀 트렌디한 롱한 기장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V존이 엄청 깊지 않은 좀 정갈한 단정한 맛의 패딩 싱글 코트인데요. 디테일은 양쪽 포켓이 있고 이너로 지퍼 포켓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총 4개의 포켓을 갖고 있어요. 겨울에 뭔가 빠방한 아우터를 입었는데 가방까지 매기는 좀 그러니까 수납이 잘 되는 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싱글 코트이기 때문에 정갈한 느낌이 많이 나는 만큼 저랑 동년배이신 분들, 좀 회사에 잔정히 입고 다녀야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 컬러야 굉장히 일반적인 컬러이기 때문에 그냥 블랙이거든요. 근데 베이지 컬러를 촌스럽지 않은 노란기를 쫙 뺀 애쉬 베이지 컬러로 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블랙은 무난하게 입겠지만 저는 폭은 따뜻한 느낌은 베이지 컬러가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. 패딩 코트라고 해서 코디를 어떻게 하지 너무 고민 마시고, 오히려 패딩이라는 소재감 때문인지 좀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나기 때문에 코디적인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트보다 이 패딩 코트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굉장히 심플한 느낌의 싱글 구스다운 코트였습니다. 저는 솔직히 앞서 보여드린 싱글 코트보다는 더블 코트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나왔더라고요. 이 제품 또한 구스다운 8대 2의 적당한 빠방함이고요. 포켓 디테일도 동일하게 양쪽 포켓, 안쪽으로 이너 지퍼 포켓 총 4개의 포켓 처리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디자인적으로 그냥 더블 코트냐? 아니에요. 더블 코트 디자인인데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로브 벨트까지 들어가 있어요. 아무래도 패딩 코트들이 조금 부해 보이게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. 아무래도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. 하지만 벨트로 허리를 살짝 조여줌으로써 내 허리 여기 있거든? 여기 얇게 있거든? 이거 자랑하실 수 있다고요. 핏적으로도 적당한 오버핏 더블 코트고, 기장감 또한 앞서 보셨듯 좀 롱한 기장감으로 굉장히 트렌디했어요. 그런데 오늘 준비한 아우터들 전부 다 블랙 컬러가 있기는 한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컬러들은 전부 다 블랙 컬러가 아니에요. 카키 컬러로 더블 코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레이시 카키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거 초록색 너무 많이 더라 이런 카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잠깐. 이번 편은 흔히 우려하고 있는 카키색에 대해 설명하겠다. 밀리터리 룩에 많이 쓰이는 이 두 색상, 1번과 2번 중 진짜 카키색은 무엇일까? 정답은 2번이다. 우리가 흔히 카키색이라고 알고 있는 1번은 올리브 그린이 맞다. 이상. 조금 그레이한 톤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의 도시난자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. 이전에 말씀드렸듯 아무래도 소재감 자체가 다운이기 때문에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든요. 그래서 코디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입는 미니멀 난친룩도 좋지만 후드를 레이어링해서 좀 더 캐주얼한 맛을 살려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. 스토커즈. 키미야, 아직 나는 다운 소재의 코트를 입기에는 조금 아저씨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 여기 준비했어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아우터 중 뭔가 제일 비싸 보이는 아우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 제품 또한 구스다운 8대 2 비율이 들어갔고요. 롱한 기장감의 야상이에요. 요즘 아무래도 롱한 기장감의 코트류들이 트렌드이니만큼 이 야상 또한 굉장히 롱한 기장감으로 나와서 저는 좋았어요. 이 제품은 야상이니만큼 더욱 수납에 신경을 썼더라고요. 겉으로 6개의 포켓이 존재하고요. 이너로 지퍼 포켓 하나가 있어서 총 7개 포켓이 있습니다. 이거 입고 나서는 가방 절대 필요 없어요. 일꼬르쏘 아우터에서 소재감이나 뭐 원단감 이런 것도 다 마음에 들었지만 또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부자재 디테일이었어요. 막 갑자기 비싼 아우터를 샀는데 막 지퍼가 빠박빠박 올라가면 기분 나쁘잖아요. 되게 스무스하게 얄쌍한 지퍼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점 굉장히 좋더라고요. 핏적으로도 턱을 두 번 잡아준 볼륨감 있는 소매, 그리고 여기 넥라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동갑하네요. 하지만
하지만 요 야상에 제일 좋았던 점은 이 안에 들어있는 부스 다운이 디테처블이라는 점이에요. 몸 부분뿐만 아니라 팔까지 이어지는 패딩인데요. 요게 쏙 벗겨져요. 한 제품으로 여러 계절을 입을 수 있다는 거는 동굳는 소리 아닌가요? 안 들려요? 요 제품 컬러감 또한 예술적이게 뽑지 않았습니까? 뭔가 카키 컬러감인데 그레이 톤을 섞어 놨는데 거기에 살짝의 베이지색이 섞였어요. 아 진짜 오늘 준비한 아우터 카키 류들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컬러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도 했지만 실용적인 야상이기에 여러분들께 강추드리고 싶습니다. 좀 야상이 짧게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. 그러면은 조금 뭔가 미니멀 남친룩에 소화하기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롱한 기장감 때문에 그게 좀 덜해서 여러분들의 옷장과 잘 어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네요. 사실 제가 몬스터 파카를 리뷰할 줄은 몰랐어요.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추위를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진짜 12월 초인데 뼈가 시려요. 이 제품 또한 구스다운 8대 2 비율로 들어갔는데 오늘 준비한 제품군 중에서 좀 많이 빠방한 느낌에 속했어요. 하지만 엄청 뚱뚱해지는 양의 패딩감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겉면에 쓰인 원단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면 나일론 폴리우레탄이 섞였는데 이게 또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 스톤 맛 그 쭈글쭈글 나일론 원단 있죠? 그 느낌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. 이 제품 또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생각하시는 몬스터 파카보다는 좀 롱한 기장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포켓이 겉면으로 4개, 이너 양쪽 지퍼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또한 가방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.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여밈 방식이었어요. 일단 투웨이 지퍼로도 되는데 보통 몬스터 파카에 벨크로 처리 많이 돼 있잖아요. 근데 이 벨크로가 가끔 여러분 아세요? 니트 입는데 이 벨크로 찍찍이에 니트 뜯기면 내 마음도 같이 뜯겨 나가는데 레고 형식의 벨크로를 부착해 주셨더라고요. 또독또독 약간 맞물리는 기분도 좋고 내 옷이 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그런데 왜 갑자기 소매에는 찍찍이지? 이것도 레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?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요런 야상 느낌 몬스터파카 류의 후드를 입고 싶은데 요런 건 또 이제 후드가 엄청 이렇게 서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 후드에 후드 더블 후드 레어링은 좀 힘들어. 노노! 요 제품은 후드가 탈부착 되더라고요. 요 후드를 떼어내서 내 후드를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자재의 신경을 진짜 작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. 이 제품 후드에 앞쪽을 보시면 와이어 처리가 돼 있어서 후드 모양을 딱딱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. 몬스터파카의 생명은 이렇게 딱 서는 후드 같거든요. 근데 그게 이쁘게 잡힙니다. 이 제품 또한 블랙 컬러도 나옵니다. 나오지만 그레이 카키색이 이뻐요. 어쩔 수 없어. 오늘은 이 카키 톤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이 제품은 오늘 준비한 제품들 중 컬러웨이 중에 제일 그레이 색깔이 많이 띄는 그레이 카키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롱한 기장감의 몬스터 파카는 이제 이쁨이고 나발이고 모르겠어 뼈시라 뒤지겠는데 뭔 멋이야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따뜻했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일코르소에서 4가지 디자인이 확실히 다른 패딩 아우터 류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렸는데요. 이 중에서 자신과 취향이 가장 맞는 손에 잘 갈 것 같다라는 아우터 하나쯤 겟겟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왜냐? 지금 일코르소는 할인 중에 있지만 저희 스토커즈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추가적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됩니다. 싸게 사시라고요. 이왕 추천드린 거 싸게 사야지. 금전 지원, 제품 지원 있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받은 제품들 중 요 착장을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도 가볍고 따뜻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